이사, 이동, 변동이 많은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1971년생 여성분이고 신해년 경인월에 임신일 임자시에 태어난 일간 임수입니다. 사주를 우선 쓸 때 이 사주가 아유 신금 경금 임수 임수 자수 신금 해수 인 하나 있구나. 어떻습니까? 온통 금과 수로 형성되어 있죠. 또 어떻습니까? 신자 합을 하고 있죠. 그죠? 인의 합도 하고 있죠. 그런데 합의 중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인신충도 있죠. 자, 이래서 이 사주를 이렇게 한번 훑어보자. 아유, 금수가 참 많은 사주네. 굉장히 이분은 기본적으로 양의 기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차분하고 조용한 스타일이구나. 그래도 인월에 태어났으니까 이 중에는 병화가 있으니까 조금 활발한 면도 있지만 크게 활발하지는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다음에 인의 합이 많으니까 합은 뭐라 했죠? 다른 사람들과 만남이나 교제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인정을 해주고 상대방을 또 위로하거나 격려하고 어우러지는 이런 화합하는 힘도 대단히 강하구나. 많은 사람들과 잘 교제를 하고 어우러지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한번 바라볼 수 있고, 일간 임수를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수의 특성, 유연하고 부드럽고 아주 융통성도 있고 지혜롭다. 또 뭔가 때로는 걱정도 하는 사람이고 어두운 면도 있고 밝고 어두운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도 한번 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유연, 어떤 일을 해나갈 때도 때로는 기운에 의해서는 자기 힘을 강하게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합 중에 이렇게 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은 대단히 유연하고 부드럽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좋지만 때로는 어떤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와 맞지 않을 때는 부딪히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한번 보자. 아이고 야, 생지, 왕지, 소위 고지 또는 묘지라고 하는 데서 생지는 우리가 흔히 역마라고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역마가 뭐냐? 활발하게 활동적으로 움직인다. 왜? 전부 어떤 계절의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엄청나게 활발하고 활동적이구나. 더더구나 수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다닐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또 새로운 시작을 잘하는 사람이겠구나. 그러면서도 금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결정하는 힘도 결정이 되면 과감하게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수가 많은 사주다. 음양으로 볼 때는 금수가 많다 보니까 목화의 기운보다는 금수의 기운으로 활발하게 살아가시는 분이다. 오행에는 그래서 전환격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금수, 이것은 격으로 보면은 금수로 하면 금생수 해서 수생목으로 흘러가는 이런 경우가 되는데, 금수가 많은데 이게 많은 금과 수를 극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극이 안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수가 많은데 토를 갖다가 가지고 수로서 토곡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토곡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토가 작고 수가 많으면 거꾸로 뭐가 되냐면은 토가 무너진다. 물에 토가 휩쓸려 내려간다. 과거에 물난리가 났을 때, 홍수 났을 때 제방뚝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토로서 웬만큼 강한 토의 기운이 아니면은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전환계기를 해서 그 기운에 순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기운을 감히 목이 하나 왔다. 웬만한 것도 천간에 목이 와도 뭐 을목이 오면 을경 합을 해서 또 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간목이 오면 각경충을 하지만 그러나 금생수 수생목을 해서 목이 와도 크게 불리할 게 없죠. 그죠? 왜? 유통이 돼버리니까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 이 사주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느냐? 격으로 볼 때는 월지를 자평에서 말하는 월지를 가지고 결혼한다. 식신경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충과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격이 온전하지 않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주는 크게 높은 직격의 사주는 아니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제 퉁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죠? 다음에 금이 많으니까 거꾸로 이분은 자신이 배운 인성의 특성을 살려서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기운은 무엇이냐? 그 크게 강한 세력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금이나 수나 목에 활용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은 거꾸로 토나 강한 토가 아닌 이상 또 화가 와도 한번 볼까요? 지지로는 사화가 오면은 사해충이 되고 또 인사신 형도 되지만 인사신해가 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극화 하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저기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뭐 크게 나쁘진 않다 하지만 사신합도 되고 사신형도 되고 인사신형도 되고 하니까 뭔가에 끊고 맺고 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한다. 형이니까 끊고 맺어야 되잖아요, 그죠? 형이 되고 할 때는 그것을 결단을 내서 마무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형을 형살이다 하는 이유는 형살이 될 때는 뭔가 그게 얽매여 있는 것을 끊고 맺는다. 그래서 형이 잘 구축되어 있으면 뭐라 합니까?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궁금경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사람들은 일을 한다면 정육점을 한다. 생선을 뭐 자르고 한다든지 뭐 감사를 한다든지 감사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형이 제대로 작동한다. 그릇이 큰 사람이 형이 있을 경우는 그 경우는 큰 그릇이고 큰 인물이라 그러죠. 인물이 되지 않는 사람이 형이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다른 일에 해꾸질을 하는 양아치 깡패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 양아치 깡패는 좀 표현이 그거 합니다만은 좀 자기의 힘을 이기지 못해서 그 형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썩 봤을 때 이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기구는 뭐다? 금, 수, 목이 와도 좋고 천간으로는 화가 오면은 전부 그러나 병화가 올 때는 병신합을 해서 뭔가 편인의 기운이 또 인성의 기운이 하나로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합이 돼서 왜? 합거가 되니까. 합거가 되면 화의 작용을 크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 돈이 어디 갔습니까? 재성에 해당하는 게 화인데 재성에 해당하는 것이 그 역죠, 그죠? 인중의 병화밖에 없어요. 그것도 편재를 추구한다. 큰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합이 돼서 그런 작용을 거의 못한다. 그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행을 그러면 갖췄느냐 했는데 아니 이거는 금수목밖에 없는데 왜 오행을 갖췄다고 하느냐? 우리가 오행을 구비했다고 할 때는 지장간에 있는 것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병화도 있고 간목도 있고 토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분이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격은 이렇게 됐다. 오행을 지장간을 포함해서 구비했다. 강약으로는 태화하니까 기세에 순응한다 한 것이 뭐냐면 그 기세에 순응하는 건 이 기운을 흐트리지 않는다. 금, 수, 목으로 가고 토는 강한 토가 올 때는 괜찮다 그랬죠, 그죠? 뭐 요런 게 올 때는 그래도 버틸만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사주에서 흐름에서 인, 묘, 진 요때도 뭐 비교적 무난하죠, 그죠? 그러나 토의 기운은 웬만침 오면은 이것이 견디지를 못한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목의 기운이 왔는데 목이 와도 헤매미 뭐 그냥 무던하게 지나가는 시기죠. 자, 그 다음에 사의 기운이 이래 올 때입니다. 이 시기에. 그러나 천간으로는 목이 와서 자기 기운을 거슬리지 않고 가니까 괜찮죠. 2016년도 괜찮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삼재는 우리 가끔 보는데 삼재팔란이라 그러죠. 삼재팔란이면 수재, 화재, 인재, 그 다음에 풍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은 해묘미가 올 때는 이 첫 번째 기운과 충이 되는 거. 해묘미면은 이제 이 삼재도 하나씩 보자 하는 이유는 가끔 이제 스님들이 삼재 그 등을 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절에서도. 그러면 이럴 때는 여기가 충이 되는 첫 번째 지지와 충이 되는 사해 충이 되지, 그죠? 그래서 사오미년이 소위 삼재가 되겠죠, 그죠? 다른 거는 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인호술이면은 인호술이 되면은 인호술에 이거는 신유술이 되겠죠, 그죠? 요게 삼재가 되겠죠. 뭐 요런 거는 통변을 하면서 아니면은 사유축 이런 띠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자 축년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신자진은 이 띠가 신자진일 때 띠가 신자진 세 개면은 임묘진이죠. 그죠? 이렇게 충대는 첫 번째 지지와 충대는 그 3년이 삼재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것을 덜삼재, 눌삼재, 날삼재라 그래요. 그래서 눌삼재는 좀 덜 하는데 날삼재 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 날삼재가 진술충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 변동 변화가 많으니까 날삼재가 되는 해에는 좀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왜 삼재냐면 이 사주를 풀다 보면은 내담자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언제 삼재죠? 이랬을 때 띠를 중심으로 신해, 해년에, 대지해에 태어났으면 해묘미니까 사오미가 되겠죠. 그러면 올해가 경자년이니까 경자년이면 해자 축에 하나니까 사유축, 뱀띠, 닭띠, 소띠는 삼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직 눌삼재에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때는 삼재 때는 큰일 벌이지 말고 조심해라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주를 푸는데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은 물론 이제 12운성이나 12신살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간단한 것은 내담자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런 이 부분들 지나고 이제 이 사주를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또 통변을 해보겠습니다. 자, 잠시인데 지장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대운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운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흘러갈 수도 있지만 겨울, 가을, 여름, 봄으로 흘러갈 수 있죠. 왜냐면 남, 양, 여라 그러죠. 남, 양, 여, 양, 남, 여라고 그러는데 이 대운이 흘러가는 것도 원래 여자는 음인 게 맞잖아요. 그죠? 남자는 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연간이, 연간입니다. 연간. 연의 간.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것이 여자가 음이면은 어떻게 한다? 순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이게 대운 수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근데 여자가 양간이면 예를 들어서 경금이다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순행하는 게 아니라 역행한다 그러죠. 대운수도 역행을 합니다. 다음에는 한번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운수가 10이 되는 경우가 있고 9가 되고 거꾸로 남자가 10이면 여자는 1이 되고 남자가 9가 되면 여자가 1이 되고 남자가 1이 되면 여자는 1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운수도 역시 대운을 그 수도 거꾸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양남 음녀면은 태어난 날짜에서 다음 절입 일시가 오는 그 기간에서 태어난 날짜를 빼서 순행하니까 그 기간으로 잡아서 대운수를 정하고 음남 양녀일 경우에는 태어난 날이 아니라 역행하니까 전에 절입 일시에서 태어난 날을 이것을 빼준다. 그러면 그 태어난 날에서 절입일시를 빼면은 거꾸로 된 거죠. 그죠? 그 앞에 절입일시 다음으로. 다음 절입일시가 아니라 그 전에 절입일시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적으로 좀 알아놓으시고 또 오늘 사주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주를 이래 적을 때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사주를 적을 때 혼돈을 일으키는 것이 어떤 것이 혼돈을 일으키느냐면은 특히 자시입니다. 자시. 오늘 여기 임자씨가 있는데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이제 제가 여기 매시라는 것을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자씨인데 자씨에는 당사주에서는 자씨를 별로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근데 명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씨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우리가 야자씨와 조자씨를 말하는데 이게 저 용어에 좀 혼란을 일으킵니다. 야자씨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밤야자거든요. 밤이라. 밤시간에 야자씨다. 응? 이렇게 이제 쉽게 알아놓자고. 조자씨는 뭐예요?
아침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아침 시간. 아침 시간이니까 아침의 조사다. 근데 이것을 왜 구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당사자에서는 지지를 중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 지의 특성을 얘기할 수 있고 자의 특성을 얘기하면 되니까 천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에서는 자씨를 이렇게 야자씨와 조자씨로 구분을 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근데 우리가 명리에서 지금 자평이나 이 뒤로 나오는 명리는 천간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분리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자씨와 야자씨는 실질적으로 약 1일 차이가 나거든요. 23시간이 차이 날 수 있어요. 23시간이. 근데 이거를 똑같이 해놓으면 뭐가 다르냐면 날과 태어난 날과 태어난 시간에 간지가 확 달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